의자를 너무 가까운가? 한번 알아앉아 보실래요? 그래? 본인 키 좀 있죠? 키가 몇이에요? 저 160. 어때요? 좀 핸들을 한번 잡아 보세요. 등받이 좀 펴볼까요? 등받이 좀. 어때요? 아, 됐어요. 괜찮아요? 네. 편해요? 네. 나중에 도로 중에 시험 볼 때 그렇게 맞춰야 돼요. 아, 네. 본인 이제 핸들링 하는 거 좀 보고. 네. 잡아줄 거 한 1교시 안에서 잡아드리고 이제 도로 나갑시다. 혹시 유튜브 교육 영상 찍을 건데 본인 얼굴은 안 나오는데 목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네. 네.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이거 봐도. 아, 상관없어요. 네. 예, 이거 이제 기어 넣을 때만 쓰면 돼요. 이제 브레이크 밟고, 예, 핸들 오른쪽 다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예, 그 다음에 후진 기어 넣고, 예, 옆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모양이 이렇게 꺾여 있죠, 그죠? 예, 이제 두 손 잡으세요. 자, 앞에 보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그럼 뒤로 갈 거예요. 예, 브레이크 떼시면. 발을 뗄 때, 자, 브레이크 다시 올려보세요. 뗄 때 이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만 빼는 거예요. 알았죠? 브레이크 떼세요. 자, 이제 정지합니다. 스탑. 자,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리세요.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 기어 뒤 놓고, 이제 브레이크, 뒤, 예, 브레이크 떼고, 차 이제 가죠, 그죠? 예. 자, 핸들을 살짝 풀어줍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볼게요. 예. 브레이크 힘을 다 빼도 돼요. 예. 저 앞에 잠깐 세워서 설명 좀 할게요. 좀 더 갈게요. 조금 더. 자, 정지하세요. 스탑. 브레이크 힘 빼도 돼요. 이게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너무 꽉 밟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파. 도로주행 나가면 우리가 한 도로주행 한 20분에 30분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밟고 있으면 저려요. 브레이크 힘만 살짝 빼면 돼요. 어차피 평지니까. 예, 평지니까. 자, 우리 도로주행은 자 5.2km를 주행합니다. 코스는 A, B, C, D 네 개 코스가 있어요. 근데 랜덤으로 결정이 되는데 학원에서 코스를 결정해서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 코스까지는 감독관이 차를 끌고 나갈 거고요. 이제 코스가 걸린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 옮겨 타서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감점 방식으로 70점 합격. 그래서 20%는 자동채점. 이 채점기가 보이죠? 태블릿 PC인데 여기 채점기예요. 요걸로 자 20%는 자동 채점하고 80%는 감독관이 손으로 터치를 해 가지고 감점 주는 방식이에요. 살짝 핸들은 장례 기능 때 배웠어요? 아니면 스스로 터득한 거야? 아, 저 도로주행을 길을 몰라서. 예. 아, 부모님이랑 좀 연습했어요? 아니요, 몇 번 떨어졌는데. 장례는 많이 봤었는데. 아, 네네. 아, 네네. 어. 도로주행을 자꾸 떨어져가지고 길을 몰라서. 아, 옛날에 떨어졌었어요? 아, 네. 그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아, 이번 방향치. 아, 길 안가하는 방법 알려줄게, 쉽게. 아, 예, 예, 걱정하지 말고. 자, 왼쪽 보시고 돌려요. 핸들이 좋네, 근데. 예, 핸들을 잘 배우셨네. 일로 역주행 합시다. 역주행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차 올, 여기 차 안 오니까. 언제 시험을 그럼 봤었어요? 저 한 세 번 봤어요. 그 언제? 작년에? 한 3년, 2년 전. 아, 3년 전이야?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하는 거네. 네. 아,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 붙을게요.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작년에 해봤으니까 굳이 장례에서 연습하지 말고. 우리 바로 도로 나갈게요. 도로 나가서 코스를 한번 더 합시다. 그 장례. 몰라서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했어요? 아, 아니. 그러면요. 이쪽에
오산 쪽으로, 여기 화성에 있는 건데 오산 쪽으로 나가서 있거든요? 화성에 있는데 오산 쪽으로, 혹시 저기 신삼성 아니면 저기 병적 아시아? 근처였어요. 여기 공단이 있는데 하늘타워. 아, 옛날에 한일 아, 운전하고. 아, 그거 이제 그만, 저기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로 나가서 길 쉽게 안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 네,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하면 금방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주차벌이크 내리시고, 뒤에 놓고. 자, 저 트럭 따라갈게요. 이쪽으로 해서 엑셀 밟으시고. 안 되는 건 제가 탁탁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조종해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대기하면 감독관이, 자, 시험 출발해도 될까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하면은 감독관이 누릅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자, 하죠?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고, 예, 네, 발은 브레이크 올리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서 빨간불 보이죠? 그게 꺼지게끔 해주고, 브레이크 세게 안 밟아도 돼요. 자, 기어를 이제 N을 놓으세요. 네, 기어는 잡고 있고, 갈 준비하는 거예요. 왼쪽 핸들 잡고. 네. 그리고 왼쪽 코어를 보는 거예요. 차 안 오죠? 네. 그러면 손을 뒤로 탁 내면 되죠. 예, 네, 브레이크 떼고, 예. 네. 그리고 손 얹고, 예, 네, 떼고 갑니다. 자,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 그리고 요 깜빡이는 출발 신호거든요? 네. 한 5m 오면 깜빡이 끄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그렇죠. 저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자, 네, 첫 시간은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하시고. 엑셀로 살짝 가도 돼요. 네. 살짝 밟아보세요. 엔젤이 약간 들리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좌회전할 거니까 좌측 깜빡이 켜시고, 예. 엑셀 살짝 더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시까지 직진입니다. 저 앞에서 멈출게요. 여기 신호 적색대만 할 거니까 좀 더 앞으로. 그리고 여기서면 저쪽에서 나를 못 보죠? 네. 내가 보일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좀 더. 앞에도 보시고, 좀 더. 스탑, 요 정도. 그리고 기어를 잡고 중립을 넣는 거예요. 멈추면 중립. 그리고 기어 보시면, 요거 보시면 보이죠? DN. 예, 네, 네. 기어 잡고 계세요. 네. 네, 잡고 계시고, 당기면 D, 밀면 N. 그러니까 D. 당기면 D, 드라이브. 최대한 기어를 안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잡을 때만 보시고. 자, 이제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시고, 자, 엑셀 살짝 밟아야 돼. 차 걱정 말고, 점 있고, 편하게. 엑셀 좀 더 밟고,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 더 안 돌려도 돼. 풀고, 이제 속도 올리고, 쭉 직진. 멀리 보시고, 옆에 차 볼 필요 없어요. 자, 요 정도에서, 브레이크 안 가도 되겠네요. 초록불 바뀌었으니까. 엑셀 밟고, 예. 속도 올립니다. 자, 여기는 60km 도로예요. 속도 더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걱정 말고, 멀리 보고, 계기판은 보지 마시고, 계기판 볼 때는 0.1초만 보시고, 더 올려보세요. 더 자신감 있게. 그렇죠. 좋아요. 좋습니다. 예, 예, 이 속도 유지. 예. 낮에는 뭐 이렇게 중앙선 넘어는 차들 거의 없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위험하면 제가 꺾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멀리 보고, 잘하시네. 예. 조금만 더 속도 내볼까요? 한번. 예, 자신감 있게. 그렇지. 자, 저 앞에 보면 이제 커브길이죠? 아, 네. 저기서 이제 핸들을 내가 꺾을 때는 엑셀 힘을 좀 빼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로 갈 필요는 없고, 예. 핸들을 꺾는 순간 브레이크에 힘을 빼세요. 좀 더 엑셀 밟으세요. 괜찮아요. 예, 아직은 힘 안 빼도 돼. 자, 이제 엑셀 힘을 살짝 빼고, 다시 엑셀 밟고,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되니까, 엑셀 좀 더 밟습니다. 쭉, 이제 속도 올려도 되죠. 예, 쭉 올리면서, 속도, 오르막이죠? 예,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예, 자전거 탈 때 오르막은 페달 더 밟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만큼 이제 마찰력이 많이 작용하니까, 예, 내리막에서는 마찰이 작용을 덜 하니까, 엑셀에 힘을 빼는 거고, 오르막은 엑셀 좀 더 밟아주고, 내리막에서는 엑셀을 힘을 빼는 겁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잡고, 어깨 힘 빼고,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숨을 못 쉬면 어떻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빨간불. 예, 브레이크 조금씩 누릅니다. 자, 그렇죠. 잘하는데, 너무. 너무 잘해요.
예, 좀 더, 좀 더. 예, 앞에서 정지. 기어 잡고, 밀고, 엔. 그렇죠. 예, 그렇죠. 잡고 있어요. 기어를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핸들만 꽉 잡고 있으면 더 긴장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초록불 바뀌면 당기면 돼요. 당기면 D. 자, 당기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려주시고, 그렇죠.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어, 잘하네. 자, 지금 채점기에서 아무 멘트 없죠? 네. 아무 멘트 없으면 그냥 직진하면 돼. 예, 뭐, 길을 암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실제 운전 다 내비 듣고 하는 거니까. 예. 뭐라고 떠들면 그때 생각하면 돼. 네. 그때 판단하면 돼. 이 정도 속도면 굳이 속도 안 줄여도 돼요. 커브가 완만하니까. 핸들, 그렇죠. 잘합니다. 잘하시네. 네, 좋아요. 자, 내리막에서는 엑셀힘을 약간 빼고, 브레이크를 안 가도 돼요. 힘만 빼면 속도가 줄어요, 약간씩. 그렇죠. 다시 오르막이죠? 그럼 또 엑셀 밟아주고, 옆에 트럭 겁내지 말고, 엑셀힘 빼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살짝 눌러주고, 빼고, 다시 엑셀. 그렇죠. 엑셀 밟고. 자, 적색등, 브레이크 발언지고,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저 차 뒤에 쓰면 됩니다.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정지. 그렇죠. 오케이. 오, 잘한다. 중립. 그렇죠. 뭐, 마음속으로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꼭 잊지 마시고. 자, 당기고, 엑셀 밟고. 앞에 차 보면 불 들어온 거 없죠? 네. 근데 보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저기 들어오죠? 네. 저기 이제 브레이크 밟았을 때 들어오는 등이야. 발언인도 브레이크로 가는 거예요. 힘 빼고. 그래서 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 무조건 브레이크로 가는 건 아니고, 앞차하고 안전거리가 충분하면 브레이크 안 가셔도 되고, 앞차하고 안전거리 없을 때는 브레이크로 가시고. 네. 아셨죠? 예. 자, 중립 안 넣어야 되겠다. 엑셀 밟고. 이제 속도를 조금씩 올립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최고야. 자, 이제 멘트가 나올 거예요. 멘트 나오는데 옮기지 않습니다. 차로 변경 없어요. 그냥 150m 듣고 우측 깜빡이 켜시면 돼. 아직 킬러 하지 마, 미리.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왜, 브레이크 발언지고. 왜 킬려고 하지 말았냐면, 킬려고 하다 보면 거기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네. 발은 브레이크 있어요, 빨간 브레이크. 거기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핸들이 실수가 나오거나 신호위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미리 킬려고 하지 마요. 자, 기어, 중립, 잡고 있고. 그래서 킬려고 미리 하지 마요. 150m 듣고 해도 안 늦어요. 어차피 30m 후방이잖아. 당기고, 엑셀. 내가 150m에 듣고 킬 준비를 해도 거리가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킬 준비하지 말고요. 네, 좋아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 트럭 뒤에 쓸게요. 엑셀 조금 더 밟아보세요. 약간 오르막이라 힘이 좀 딸리죠. 예,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오르막에서는 한 10m 전방에서 브레이크 쓰시면 돼. 중립. 자, 우회전은 한 20km 이하로 하시면 돼요. 뭐 15km 해도 되고, 8km 해도 되고. 자, 기어 넣고, 엑셀. 쭉. 저 트럭, 저 차 따라갑니다. 약간 오른쪽. 좀 더 엑셀 밟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예,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브레이크 떼시고.
핸들. 자, 오른쪽으로. 그렇지. 끊어주고. 그렇지. 좀 더. 여기 3차로. 끝으로. 그렇죠. 오케이. 이제 엑셀 밟고.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아, 잘했어요. 빨리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차로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엑셀 속도 올리시고. 한 40km까지 올려주세요. 자, 이제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앞에 전방 이상 없죠? 자, 왼쪽 봅니다. 차 있죠?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가서 갑니다. 다시 왼쪽 한번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자, 계속 엑셀 밟고 좀 더 밟으세요. 자, 왼쪽 보세요. 그럼 없죠? 이 정도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엑셀 밟으세요. 많이 안 꺾죠? 많이 꺾을 필요 없어요.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깜빡이 이제 꺼주고. 그리고 차로 변경은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 네. 한 칸씩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엑셀 밟고. 좀 이따 더 들어갈게요. 네. 설명 하나 할 게 더 있어서. 여기 보면 차선이 점선이죠? 네. 이 점선에서만 옮기셔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교차로예요. 네. 저기서 옮기면 안 돼. 근데 깜빡이 켜는 건 괜찮아요. 네. 엑셀 살짝 힘 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깜빡이를 켜보세요. 이렇게 깜빡이 켜는 건 감점 없어. 근데 여기서 옮기면 안 돼. 자, 이 정도 오면 이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아, 무조건 점선. 그렇죠. 그렇죠. 네. 왼쪽 보세요. 없죠? 그럼 살짝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 빨리 들어갈 거 없으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점선에서만. 자, 깜빡이 이제 끄고. 깜빡이 빨리 끌 필요 없어요. 아, 네. 오히려 늦게 끄는 게 좋아요. 네. 자, 왼쪽 가드레일 보지 마시고. 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이에요. 네. 좀 느린다고, 느리다는 느낌 들면 계기판 한번 0.1초 딱 보세요. 40이죠. 그럴 때 엑셀 살짝 눌러줘. 예. 눌렀다 뗐다 밟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빠르다 싶으면 또 계기판 살짝 보고, 어, 빠른 것 같은데 엑셀 힘 빼시고. 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네, 좋아요. 자, 커브 끼니까 엑셀 또 힘을 살짝 빼고,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네. 예. 엑셀 힘만 빼도 돼요. 살짝. 그렇지. 거꾸로.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예. 예. 다시. 그렇죠. 오, 너무 잘하네. 예. 그렇죠. 예, 너무 잘해요. 다시 이제 엑셀 살짝 밟고, 약간 느려졌어요. 평지니까 느려지죠, 그죠?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150도 꼭 키면 돼요. 앞에 신호 보세요. 좌회전 안 되죠, 그죠? 그럼 150, 지금 미리 브레이크 바로 얹어요. 어차피 좌회전 못하니까. 브레이크 바로 얹고. 좌측 깜빡이 키고. 이제 속도를 조금씩 줄입니다. 어차피 좌회전 못하니까. 이거 그대로 갈게요. 이거 왜 그려놨는지. 왜 그려놨는지 모르겠으나. 좀 더 앞으로, 저 앞에까지. 예, 바로 브레이크 있으면 돼요. 어차피 예. 굴러가요. 예. 우리 장례 기능 때도 브레이크 때문에 차 가죠? 그걸 이용하세요. 굳이 엑셀로 안 가도 돼. 자, 이렇게 정지, 스탑, 스탑. 자, 중립. 예, 잘했어요. 밀고. 밀어야지. 예, 밀면 됩니다. 이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밀면 돼요. 예, 이게 힘이 들어가서 약간 좌우로 흔들리니까 이게 뻑뻑한 거야. 예, 톱니바퀴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밀고 당기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좌회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 이 B코스 좌회전 할 때 2에서 2차로로 좌회전 할 거예요. 네. 지금 우리 1차로 있죠? 네. 1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는 횡단보도 절반 있죠? 네. 절반 정도가 내가 안 보이는 느낌 들면 꺾으시면 돼요. 꺾을 때 왼쪽 보시면 되고, 왼쪽이 1차로로 들어가면 돼요. 2차로에서 2차로 갈 때는 횡단보도 다 지나고 꺾는 거예요. 왜냐면 차로가 2차로는 뒤에 있잖아요. 네. 뒤에 있으니까 좀 더 가서 꺾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 꺾을 때는 왼쪽을 보시는 거고, 차를 쳐다보지 말고. 어차피 좌회전 신호니까 앞에 차 안 와요. 예. 신호등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꺾을 때는 엑셀 힘을 약간 빼면 돼요. 자, 기어 넣고 엑셀 밟아주고. 예, 좀 더 밟고. 자, 이제 핸들 돌립니다. 자, 왼쪽 보면서 돌립니다. 왼쪽. 예. 예. 엑셀 힘 빼고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 좋아요. 예. 다시 풀면서 이제 엑셀 밟고. 그리고 깜빡이는 조절로 꺼져. 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차로 변경만 꺼주시는 거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은 저절로 꺼진다. 네. 신경을 켜고 났을 때는 잊어버리세요. 네. 깜빡이는 켜고 나면 까먹으라고 깜빡이에요. 아셨죠? 예. 자, 브레이크 바로 얹고. 그렇죠. 타임에 딱 얹으면 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살짝 살짝 눌러주고. 여기서 유턴 아니에요. 네. 유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아니 아니, 좀 더 갈게요. 아직은 내리지 말고 스탑. 멈추고 손이 내려가세요. 네. 자, 이제 왜냐하면 가면서 손이 미리 내려가면 그건 감점 사유예요. 아. 예, 그러니까 미리 내리지 말고 완전히 멈추고. 어차피 10초 안에만 중립 넣으면 되니까. 아, 네. 예,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면허를 합격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 네. 느긋하게 하세요. 예, 우리가 카레에서 뽑는 게 아니거든. 그죠?
초보 운전, 이제 운전 면허를 따는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면 돼. 기어 잡고 있고. 아직 늦지 말고. 앞차 가는 거 보고.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항상 이렇게 딱딱 동작을 끊어가지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저 앞에서 유턴이에요. 예, 네, 좋아요. 너무 잘하네. 자, 이제 엑셀 힘 빼고 좌측 깜빡이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시고 속도를 조금씩 줄이세요. 저 점점 줄이고 더 줄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사선으로 점선까지 갈게요. 점선 여기서는 돌면 안 돼. 발은 브레이크 놔두세요. 엑셀 갈 필요 없어. 더 줄여요. 더 줄여요 속도. 자, 이제 브레이크를 떼요. 자진 들어왔죠? 다 돌려.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네. 예. 이제 풀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3차로.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면. 방금 이제 엑셀로 갔는데 엑셀로 갈 필요 없어. 아, 여기가 끝이에요? 예.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종류면 들어가요. 정지. 예. 그리고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려요. 그 누르지 말고 올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잘하셨어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방금 이제 유턴할 때 잘 하셨는데, 네. 속도를 내가 10km로 만들었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썼어요. 10km 딱 되는 거 보고, 10km 되면 브레이크를 떼세요. 떼는데 엑셀로 가는 게 아니라 10km가 남아있죠. 네. 그 10km로 돌면 돼. 그러니까 엑셀로 가려고 하지 마요. 그게 더 위험해. 나중에 면허 따고 나서도. 그냥 어차피 유턴은 여기가 도로가 짧죠. 네. 여기 보세요. 도로가 폭이 2m30, 2m30, 2m30 해봐야 6m60이야. 네. 6m 90, 7m 밖에 안 돼요. 7m 밖에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가속 구간에서 장내 기능 때 엑셀 밟아봤죠? 20km도 빠르죠? 그 왜 빠르게 느껴지냐면, 도로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금 40, 50km 달려올 때는 안 빠르죠? 왜 안 빠르냐면, 도로가 기니까. 도로가 짧잖아. 짧으니까 엑셀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긋하게. 어차피 유턴은. 살짝 무서워. 이게 엑셀로 가면 오히려 위험해요. 나가 실수로 모르고 밟아버린다고. 그냥, 브레이크 밟았다, 10km 떼고, 발을 얹어놓고 그냥 도는 거야. 그리고 풀고, 안전하게 핸들 풀렸죠? 풀리고 나서 갈 때, 이제 엑셀 쓰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핸들이 꺾여 있을 때는 엑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셨죠? 지금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P코스를 할 건데, 지금부터 이제 진짜 코스입니다. 자, 길을 잘 몰라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오면 돼요. 자, B코스. 차로 변경. 한 번만 합니다. 네. 오케이? B코스 차로 변경 한 번만. 그러니까 옮기려고 하지 마.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자, C코스. C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 D코스 차로 변경 딱 한 번. 네. A코스만 차로 변경 다섯 번이에요. 네, A코스가 좀 약간 어려워요. 다들 싫어하는데 그렇게 알고는 있으시고. 네. 그러면 B코스는 지금 B코스 할 거라 그랬죠? 네. 차로 변경 여기서 한 번, 1차로까지 한 번만 들어가면 돼. 그 뒤에는 차로 변경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계합니다. 자, B코스 차로 변경 한 번 한 다음에 자, 우. 좌회전, 우회전. 나머지 얘 듣고 하면 돼. 그럼 좌회전은 2에서 2차로에서 2차로. 첫 번째 좌회전. 두 번째 좌회전. 2차로에서 오른쪽 3차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3차로 쭉 가는 차로가 저절로 1차로가 돼요. 그 다음 좌회전 1차로가 오른쪽 끝에 4차로. 나머지 우회전 2차로 끝으로 두 번. 끝. 이렇게 길을 안기면 돼. 그러면 딱 여기서 B코스 본인 시험 걸렸어. 여기서 차로 변경 한번 하고, 이제는 이 멘트만 잘 듣고, 2에서 2, 2에서 3, 1에서 4, 우회선 두 번, 끝. 이렇게. 네. 됐죠? C코스도 위치가 있어. C코스도 차로 변경하는 위치가 한 군데 있어요. 오산경사수 지나서. 이렇게만 포인트를 안기해 놓고 적어 놓으시고, 또 신도당 자동차 운전하고 도로적인 코스가 있어요. 네. 그거를 체크를 해서 포인트만 적어 놨다가 시험 볼 때 어차피 학원에서 코스를 정해서 나오잖아요. 정해서 나오니까 그때 달달 해오면 돼. 정 안 되면 손바닥에 적어놔. 신호 걸렸을 때 봐. 괜찮으니까. 예, 자, 이제 B코스 한번 해볼게요. 시동 거시고. 자, 깜빡이 꺼주시고, 시험 볼 때 꺼라고 할 거예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니요, 아직 내리면 안 돼. 멘트 듣고. 항상 멘트 듣고. 자, 시험 해도 되겠죠? 자. 자, 좌측 깜빡이. 출발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보면서. 구간입니다. 자, 기어 N. 자, 잡고 있고. 왼쪽 거울 보고. 없죠? 네.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밟고 이제. 쭉 밟아줘.
자, 그렇지. 이제 깜빡이 꺼주고 엑셀 밟고 쭉 밟아요. 이제 쭉, 그렇지, 쭉 밟아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없죠? 차로뱅 한 번 있다 그랬죠? 이게 끝이에요. 끝. 이제 차로뱅이 없어. 아직 끄지 마. 아, 네. 네. 이제 끄고. 네. 알겠죠? 네. 이제 차로뱅이 있다 없다. 아, 할 생각하지 마. 그러고 쉽죠? 그러니까 길을 남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적색등.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중립. 기어는 잡고 있고. 저절로 2차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또 좌회전 듣고 또 옮기는 분들이 있어. 옮기면 안 돼요. 차로뱅이 끝났어요. B코스는 절대 옮기지 마세요. 2차로예요? 예, 저절로 가면 2차로 되잖아. 저 앞에 차로 하나 생기잖아. 기어 넣고, 엑셀 밟고. 그것도 어렵네. 예, 그러니까 옮기지 마. 안 옮긴다 생각하면 돼. 예. 옮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옮기려고 생각하면 이제 또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좌회전은 차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네 군데도 있고, 막 여섯 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옮기려고 할 필요 없어.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150 들어오면 깜빡이 켜고요. 요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 발언이세요. 자, 깜빡이만 켜세요. 그죠? 바닥에 좌회전 되죠? 그러니까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강사님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도 한번 할게요. 성지, 중립. 자, 2에서 2차로로 좌회전한다 그랬죠? 왼쪽 차를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쟤들은 1차로로 갈 거야. 우리는 2에서 2니까 2차처럼 2차가 아마 저 빨간 페인트 지나면 저 자전거 도로 있죠? 저 지나면 아마 꺾을 거예요. 본인도 쭉 가서 보세요. 얘들은 이렇게, 우리는 요렇게, 예. 하면서 꺾으면서는 어딜 본다? 왼쪽에 2차로가 어디 있는지. 예. 원래 2는 2차선, 2차선으로. 그렇죠. 원래 2에는 2. 예. 자, 기어 넣고, 자, 이제 엑셀 밟고, 자, 좀 가서 꺾죠, 그죠? 쭉 더, 엑셀 밟고, 더 밟고. 자, 이제 왼쪽 보고, 예. 그만 꺾고, 엑셀 그만 밟고, 돌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풀고. 엑셀 밟고, 그렇지. 알겠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방금 이제 꺾을 때, 처음에 엑셀은 잘 밟았는데, 중간에 계속 엑셀 밟으니까 좀 빠르다 느꼈을 거야, 아마. 그때는 엑셀 떼줘. 자, 속도 올리고. 그리고 시험마다, 코스마다 속도 유지 과제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한번 나올 겁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 멀리 보고. 계기판 한 번씩만 잠깐 보세요. 50km 이상. 좋아요. 오케이. 요 정도 속도 내주시면 돼. 잘했어요. 너무 계기판 오래 보면 안 돼요. 5초만 유지하면 되니까. 이제 계기판 안 봐도 돼요. 5초 유지됐으니까.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5점짜리. 잘했어요. 그리고 차가 없을 때만 감독관이 누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좀 더 속도 올리고 너무 느리게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오르막 이제 보죠. 오르막 때는 엑셀 좀 밟아줘야 돼.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합격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더 밟고 오르막. 저 멀리 보세요. 신호등 무슨 색? 빨간이죠? 또 내리막이죠?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는 거예요.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30km 구간이죠? 그럼 속도를 줄입니다, 이제. 예. 그렇죠, 천천히. 아직은 괜찮아요. 좀 더 가서. 예, 살짝 떼고. 요 속도로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떼고. 알겠죠? 내리막이고 빨간불이잖아. 어차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달려왔던 속도만 이용해가지고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타력으로. 정지. 중립. 자, 지금 앞차 뒷바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쓰세요. 보이게요? 그 위에
뒤에 30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거기부터 30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멘트가 두 번 나와요. 네.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나와요. 잠시 후라 그랬죠? 네. 아직은 아니야. 네. 그다음에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예. 네. 거기부터인데 잠시 후부터 나오면은 속도를 지금부터는 줄여야죠. 네. 그죠? 네. 마지막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할 때는 30 이하에 있어야 돼.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미리 항상 예고를 해줘요. 네. 멘트가 예고를 해주니까 그 예고를 듣고 줄이시면 돼. 그리고 A, B만 어리버그 여기 있어요. 머릿속에 저장을 해요. A, B만 있다고 갔다 왔다. 아, 네. 자, 기어잡고 있고 항상 기어잡고 계세요. 그래서 긴장도 풀고 지금부터는 계기판 0.1초씩 한 번씩 보세요. 엑셀 좀 더 밟고 지금은 계기판 안 봐도 되고 엑셀 힘 빼고 그렇죠. 다시 엑셀 살짝 또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엑셀 힘 빼고 그렇죠. 다시 엑셀 살짝 엑셀 힘 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시 엑셀 살짝 엑셀 힘 빼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 돼요. 다시 엑셀 살짝 또 엑셀 힘 빼고 자 앞에 빨간불이죠? 이제 브레이크 발을 살짝 얹으세요. 힘은 빼고 저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반대쪽도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A코스에서 반대쪽에서 올 때 어린이 보호구역 실격 많이 되니까 명식 꼭 하셔야 돼요. 다이서부터 속도 무지개 30 이하로 줄이세요. 중립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그럼 직장인이세요? 자 이제 기어 넣고 요 횡단보도까지는 30이에요. 다이소까지 다이소 여기 횡단보도 지나면 속도 올려도 돼요. 중립 기어 잡고 있고 파란불이라도 앞에 안 가니까 이 빨간불 보이죠? 다시 기어 넣고 엑셀 좀 더 속도 올리고 자 이제 속도 올려도 돼.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앞에 멈출게요. 자 좀 더 앞으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스탑 네, 중립 네. 저 멀리서 좌회전이거든요. 네. 방금 500m 좌회전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부터 저 멀리 빨간불 보이죠? 저까지가 500m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기. 예, 저 멀리. 자, 이렇게 건너려고 하죠. 이렇게 사람이. 네. 이렇게 건너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건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다가 이 정선을 한번 딱 정지를 해줘야 돼. 네. 예. 근데 안 건너고 있죠. 저 멀리서부터 봤는데 차가 없는데도 안 건너. 그럼 가도 되겠죠. 네. 근데 건널 것 같으면 멈추세요, 무조건. 괜찮으니까. 뒤에서 빵에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원래 이 정지선은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으면 정지를 해줘야 돼. 네. 법적으로. 근데 가끔 이렇게 차가 우회전하는 차인데 같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 건너려고 서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서 빵하든지 말든지 네. 규정을 지키면 돼. 그게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빵했다 감점 안 먹으니까. 네. 사람이 없는데 그냥 정지해버리면 이제 주변교통 방해로 감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있어. 건너려고 하잖아. 그죠? 저분들도 좀 일부러 여기 위험하니까 안 건너고 있는 거야. 근데 건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멈췄다가 확인하고 출발하는 건 괜찮아요. 뒷차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자, 차로 변경 있다 없다? 처음에 한 번. 네, 지금 이제 있다 없다. 네, 옮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앞차가 옮겨도 본인은 그대로 가야 돼. 네. 자,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속도 올립니다. 트럭 신경 쓰지 말고 쭉 속도 올리세요.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신호 바뀌었죠. 아, 네. 150 나오면 깜빡이만 켜세요. 옆에 차 신경 쓰지 말고 엑셀 밟으세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정지, 중립
기어 잡고 있어요, 편안하게. 아.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항상 중립일 때 브레이크 먼저 떼지 마시고,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세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자, 돌변수 오른쪽 끝으로 3차로로 갑니다. 유도선을 따라가다가 핸들을 살짝 풀어주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붙어요. 자, 기어 놓고, 엑셀 밟고. 저 트럭은 수동이라 뒤로 약간 밀려요. 겁먹지 마세요. 다 보고 있어. 좋아요. 어, 좋아요. 잘한다. 어, 잘한다. 자, 트럭 따라 가면 돼. 유도선. 자, 엑셀 그만 밟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핸들 약간만 풀어줘. 트럭 따라. 그렇지. 오, 너무 잘한다. 우와. 대박. 속도 올리고. 신호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아,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정지, 중립. 특히 이렇게 좌회전하고 바로 있는 신호등 항상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좌회전을 좀 늦게 하면 네. 네, 신호등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좌회전하고 나면 신호도 조심하시고. 자, 우회전은 있죠. 우회전. 네. 자, 이렇게 적신호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직진할 건데 만약에 적신호에 우리가 우회전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지하고 네. 정지하고 횡단보도 보이죠. 네. 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지금 바뀌었죠. 네. 그럼 우회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적신호는 무슨 뜻이에요? 정지하라는 뜻이죠. 네. 한번 정지했다 확인하고 가라는 뜻이야. 그러면 적신호는 한번 정지, 횡단보도 봤더니 초록불이 아니 빨간불이네. 그러면 우회전 가능 비보니까 그래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 횡단보도는. 근데 저쪽에 횡단보도 있죠. 네. 여기 직진 들어오면 같이 초록불 들어오죠. 네. 그때는 멈출 필요 없어요. 사람 없으면 가도 돼. 이 횡단보도하고 저 횡단보도 차이점이. 여기는 신호위반 적용, 저기는 보행자 보호위반 적용. 보행자만 없으면 가도 되는 거야. 네. 초록불을 뭐든 신경 쓰지 말고. 이해되셨죠? 여기는 신호가 초록불이면 가면 안 되는 거고. 신호위반 적용, 보행자 보호위반 적용. 네. 기어 잡고 있고.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사람 나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기 다 보이잖아. 틀리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가다가 사람 쳐버린다고. 빨간불이라고 그냥 우회전해버리고. 자,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쭉 3차로. 방금 좌회전 너무 잘했어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저 앞에 보면 차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옮기면 안 돼요. 택시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우리 그냥 직진이에요. 차로 변경 없어요, 분명히. 약 150m 앞. 아니, 안 켜. 그대로 가면 돼. 차로 변경 없기 때문에 킬라고 하지 마요. 그대로 가면 돼. 그렇지. 이어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게 저절로 1차로가 되는 거야. 약 150m 깜빡이만 앞 켜고.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엑셀 밟고. 좀 더 밟고. 좌회전입니다. 자, 하얀 차 따라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스탑. 네, 중립.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서 돌면서 이제 오른쪽 4차로로 네. 돌면서. 그러니까 핸들을 많이 안 꺾겠죠. 네. 핸들을 얼마 꺾다가 더 필요하면 좀 더 꺾어주고, 미리 꺾지 말고 이렇게 꺾다가 안 꺾어도 되면 안 꺾고 네. 더 꺾어야 되면 살짝 해주고 네. 오히려 풀어야 되면 살짝 풀어주고 네. 4차로가 어딘지 보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직선이니까 속도를 좀 내주고 네. 꺾는 순간에 아까처럼 네. 엑셀의 힘을 빼면 돼요. 너무 많이 빼지 말고 조금만 빼면 돼요. 많이 빼면 또 속도 확 떨어지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D랑 길이 똑같아요. B랑 D리. D가. 또 반대로 이제 A랑 C가 또 길이 똑같고, 올 때. C는 요 고가 위로 올라올 거고요. A는 고가 밑으로 해서 여기로 갈 거예요. 길은 똑같은데, 가는 방법만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C죠, C. C코스. C코스는 2차로 해서 고가 위로 올라가고, A는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고가 밑에서 3차로로 직진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안개하면 돼. C코스는 차로 변경해서 한번 있다 그랬죠. 네. 오산경찰서 지나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는 거고. 네. A코스는 차로 변경 없이 그냥 쭉 오고, 네. 나중에 우회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차로 변경은 5번 하면 돼. 네. 5번도 다 포인트가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말고.
너무 빨리 기어놨다. 다음에 좀 늦게 넣으세요. 아, 네. 네, 브레이크 떼시고 10초 안에 못 가면 감춥다니까. 네. 속도 쭉 올리고 쭉쭉쭉 좀 더 좀 더 이제 그만 살짝 힘을 빼고 이제 그만 엑셀 좀 더 밟고 너무 느리다. 네, 좀 더 밟고 그렇지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네, 풀고 4차로 제일 끝으로 엑셀 밟고 1, 2, 3, 4 그죠? 오른쪽 끝으로 60km 구간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거 아니야? 그 앞에 봐요. 네. 우리한테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한테 한 거 아니에요? 빵. 다른 차한테 한 거야.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없이 그대로 가면 돼. 쭉. 예.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것도 느긋하게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속도 더 줄여도 돼요. 자신 없으면. 자, 돌립니다. 더 줄이면서. 네. 그렇지. 자, 여기 불법 주동차 있죠? 어. 좌측 깜빡이 켜시고 네. 네. 왼쪽 보시고. 속도 60km 네. 구간입니다. 속도, 네, 다음 속도 올려? 속도를 올려야 돼. 속도를 올려야 돼. 그렇지. 여기 속도 올림 들어갈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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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 끄시고. 자, 만약에 시험 보는데 네. 혼자 들어올 자신이 전혀 없다. 네. 그러면 저 아까 불법 주동차 있죠? 네. 거기 뒤에 멈춰. 멈추고 중립 놓고 있어. 네. 무슨 이야기겠죠? 네. 예. 자, 아, 나는 저거 차가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럼 멈추고 중립 놓고 기다려. 그럼 차가 없을 때가 있겠죠? 신호 걸려서. 어, 그때 다시 나오면 돼. 속도 올려주시고.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 아니니까. 좀 이따 또 해볼 거야, 한번. 예. 앞에 신호도 잘 보시고 앞에 차도 보시고 좌회전 들어오면은 신호가 바뀔 때 됐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사진 들어왔죠? 네. 미리 브레이크 올려 발. 거리가 머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가려고 하지 말고 바뀌죠. 네. 이런 것도 예측을 하라는 얘기예요. 좌회전 들어오면 금방 바뀐다라는 거. 요 정도에서 좌회전 들어오면 그냥 정지. 만약 요 정도 왔는데 좌회전이 들어왔어. 그러면 가깝죠? 그럼 빨리 통과하고. 네. 좀 멀죠? 네. 멀 때 좌회전이 들어왔죠? 좌회전 들어오면 금방 바뀌니까 네. 브레이크 발언지 가라는 얘기. 예. 그래서 신호를 좀 미리 예측을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신호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좌회전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정지했다가 빨간불이죠? 네. 우회전 가능. 정지했다가 해야 돼, 무조건. 네. 정지했다가, 빨간불, 우회전 가능. 오케이? 왜냐면 빨간불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빨간불 정지했다가 딱 가려고 그러는데 초록불이죠? 그럼 가면 안 돼. 기다리는 거야. 바뀔 때까지. 기어 중, 여기 기어 잡고 있고요. 자꾸 잡아야 이거 안 까먹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정지해서, 초록불이네? 안 가고 있다가, 저기 딱 보고, 이거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빨간불 딱 되면, 아니면 또 감독관이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빨간 됐죠? 진행. 우회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쪽 신호등은 사람 없으면 그냥 우회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쪽이 이제, 저쪽 차가 이제 우회전 하면서 저기 횡단보도 있죠? 네. 우회전 하면서 저기 사람 없으면 가도 되는 거야. 사람 있죠? 네. 그럼 가면 안 되겠죠. 저쪽에서는, 똑같은 원리니까, 저쪽 편에서. 마찬가지, 저쪽에서 우회전도 마찬가지고. 정지선이 있고 없고 차이에. 초록불 때는 무조건 쓰고. 어떤 초록불? 요거 초록불, 요거 초록불. 네. 저 초록불은 상관없고, 저쪽 핸드폰보다 상관없고, 출발, 엑셀 밟고. 지금 초록불 들어왔죠? 네. 엑셀 밟고. 핸드폰보다 초록불 들어왔죠? 네. 사람 없으면 가도 돼. 여기는. 네. 근데 사람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죠? 네. 여기는 보행자 보호 위반 적용. 네. 요 앞에 거는, 앞에 횡단보도는 신호 위반 적용. 신호 위반은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앞에 거는 무조건 초록불이. 그렇지. 예. 보행자, 신호 위반이니까. 저쪽은 보행자만 없으면, 보행자 보호 위반이니까 네.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네. 신호 위반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호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떼고, 잘했어.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핸들 꺾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핸들 꺾는 분들 있다고. 핸들 꺾으면 탁 잡아버린다고.
잘했어요 아주. 네. 자, 앞에 빨간불이면 요것도 바뀔 때가 됐어요. 약간 밝히시고 주의하면서 엑셀 살짝. 자, 통과. 여기 통과 앞에 거.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회전입니다. 자, 저렇게 밟고 가면 감점이에요. 아,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 겁니다. 그냥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정지 됐어요. 정지. 자, 네. 방금 이 차들 보면 노란선 밟고 갔죠? 네. 실제로는 저렇게 가도 되는데 우린 시험이잖아. 네. 이 노란선 밟으면 감점이거든. 그러니까 밟지 말고 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자, 저쪽이 이제 우회전 할 건데. 네. 이 합류야, 합류. 네.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랑 이렇게 합류할 수 있어요. 합류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 저쪽을. 이런 식으로. 아, 네. 알겠죠? 예. 만약에 차가 올 때는, 직진 신호했을 때는 차가 안 오겠죠? 네. 직진 때 여기 차가 못 오잖아. 그럴 때 볼 필요 없고. 네. 자, 기어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고. 20km까지 밟아도 돼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쭉. 사람 없죠? 예. 여기 보면 저 앞에 정승 있죠, 그죠? 예, 저기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한번 딱 봐주고 저기서 앞에 보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자, 앞에서 정지. 다 왔어 이제. 네. 우회전 두 번 했잖아, 그죠? 끝난 거야. 약 300m 앞 시험을 중. 자,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길을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내비 듣고 하면 돼. 예. C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네. 한 번, 그 다음에 좌회전, 좌회전 끝. 네. C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좌회전 끝. 네. 좌회전은 1111. 네. 쉽죠? 아, C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만 하고, 출발. 그냥 좌회전 한 번씩만 하면 된다. 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C코스가 제일 쉬워요. 차로 변경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차가 많아서. 이건 도로폭이 넓죠? 네. 이게 가운데로 가면 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왜냐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이를 또 뚫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 자, 우측 깜빡이 켜고요. 저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끝내는 겁니다. 자, 항상 내가 내 도로에서 남의 도로로 들어갈 때는 네. 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한번 봅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앞에 보고 이런 식으로. 왜 남의 도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저 앞에까지. 자, 좀 더. 자, 옆에 정지. 스탑. 됐어요.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려요. 시동 끄고 눌러서 다 돌려. 안 꺼지. 눌러서. 그렇지. 고까지.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번에 C코스 실시간 없어요. 말 무지 바빠 안에서. 자, 시동 거시고. 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나 우리가? 아, 저 껐어요. 아, 끄면 안 돼요? 끄지 마세요. 자, C코스 합니다. 차측감까지.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기어 N, 네.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차 있죠? 네. 기어 잡고 있어야지. 아. 예. 기어를 쳐다볼 필요 없어야 되잖아. 그죠? 미리 잡고 있는 게 좋겠죠? 저 차가 이제 지나가면 갈 거예요. 미리 갈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뭐든지. 느긋하게. 자, 흰차 잠깐만 기다려요. 저 흰차 하나 세게 달려오죠, 그죠? 저까지 그냥 다 보내도 돼. 예. 자, 이제 기어 넣고 예,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갑니다. 알겠죠? 예, 좀 더 밟아요. 좀 더 밟아요. 예, 저 깜빡이 끄고. 그렇죠. 알겠죠? 예.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할 거예요. A 코스 할 거고요. 자, 시동 걸어주세요. 시험은 시동 걸고 시작을 합니다. 시동.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A 코스를 할 거고, 이제 모의고사예요. 제가 감점을 다 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길만 알려주고, 뭐 직진하세요. 옮기세요. 그 다음에 2차로로 차로 변경하세요. 요것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요거 정도만 알려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돼. 네. 판단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네. 판단해서 자신 없으면
보내고 가세요. 네. 이제 왼쪽 한번 보세요. 만약 저쪽 차들이 온다. 그럼 보내고 가세요. 괜찮으니까. 아까 우리 다 보내고 갔죠? 네.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시험처럼 할 거예요. 시험처럼. 그래서 감점을 내가 다 줄 거고, 네. 길만 알려줄 거고. 그래서 합격이 나오면 합격이 되는 거야. 자, 우선 A 코스는 쭉 이렇게 직진 가죠? 네. 저기서 우회전 아닙니다. 네. 교차로 지나서 우측 차로로 옮기는 거 알죠? 네. 우측 차로 옮길 때 봐야 되는 거 알죠? 아까 잘 봤어요. 네. 그렇게 보고 꺾으라는 거. 그리고 쭉 가다가 합류죠? 합류니까 쭉 가다가 우측 깜빡이 끄고 좌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네. 그때도 합류니까 아까처럼 차가 오면 멈추고 중립. 네. 신호는 어차피 계속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네. 신호는 멈춰요. 그러니까 안 올 때 들어가면 돼. 네. 그리고 3차로로 쭉. 아까 A코스는 3차로로 했죠? 네. C는 오산경찰서에서 옮기는 거고, 우리는 안 옮기고 쭉 갑니다. 네. 그리고 우회전 해가지고 2차로로 옮기고, 네. 다이소에서 3차로 옮기고, 그 다음에 어리버 끝나고 또 3차로 옮기고, 네.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 변경 두 번, 유턴. 이렇게. 네. 길은 안내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A코스 모의고사, 시험처럼 합니다. 차에 제일 먼저 타면은, 네. 차에 타면은, 지금 왼쪽 한번 보세요. 버스 보이죠? 네. 저것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안 가도 돼요. 네. 절대도. 자, 차에 타,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 만약에 가려고 하는데 이거, 이게 초록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왼쪽에 보면 정선을 지나와 있죠. 정선을 지나와 있기 때문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여기는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가도 된다, 사람 없으면. 네. 보행자니까 신호 위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그것만 다 원칙적으로 하고 하면 돼요. 자.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이거 명심하시고 사이드미러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네. 자, 시험을 모의고사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진행이 될까요? 네. 자, A코스 자, 시험을 시작할게요.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아니, 그 정도는 감자 안 먹어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 정도면 5m 갔어. 먼저 꺼졌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직진. 네. 약간만 좀 왼쪽으로 붙으세요.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네. 재밌게 해야 돼. 이왕 네. 하는 거.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예, 그냥 직진 가면 돼요. 잘했어요. 차로 변경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멈췄어요. 아까 저기 우측으로 변경할 때 오른쪽 안 봤죠? 우측. 아까 버스 서 있을 때 우측으로 우리가 차로 변경했잖아. 네. 오른쪽 안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지 안 봤죠? 네. 그래서 감점 10점. 진로 변경할 때 안전 미확인. 내가 남의 길 가면 꼭 보라 그랬죠. 네.
아까는 우회전할 때 우초로 옮길 때 봤는데 버스 정류장 들어갈 때 그때 봤는데 아까는 안 봤어요, 그죠? 꼭 보셔야 돼. 보세요. 만약 여기로 옮긴다 그러면 꼭 보셔야 돼. 아셨죠? 무지가 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봐야 된다. 명심하세요.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아요? 난 안 봤는데 거기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눈으로. 아, 거기 움직여야 돼. 아, 그래요? 눈으로만 보는 거 안 돼. 감독관은 모르잖아. 감독관은 그냥 감추어 버리거든. 고개를 보세요. 저처럼 움직여 주셔야 돼. 네. 눈으로 실제로 안 봐도 고개는 움직여 주셔야 돼. 아, 예. 이렇게. 그거 안 돼요, 그거는. 항상 기회 잡고 있어요. 긴장도 풀리고 좋아. 꼭 고개를 돌려야 돼. 네, 네. 좌측 볼 때도 마찬가지야. 좌측 볼 때도 눈만 이렇게 보는 거 안 돼요. 네. 고개를 움직여 줘야 봤다라고 네. 인정이 돼. 네, 그게 이제 숄더 체크거든. 숄더 체크 안 해준 감점이니까. 꼭 고개 돌리세요. 네. 감독관 입장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거든. 그죠? 고개 돌려주셔야 돼. 자, 계속 3차로. 0.1초만 고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오래 돌리고 있으라는 거 아니니까. 아직은 합격 점수니까 파이팅. 70점만 나오면 돼. 혹시 앞에 공사하고 있으면 제가 도와줄게, 그거는. 초보분들은 못하니까. 저 버스가 왼쪽으로 옮기면 공사하는 거야, 확실히. 그 큰 차를 보면 알아. 쟤들은 시야가 높잖아요. 네. 앞이 다 보이거든. 제가 안 옮기고 계속 가면은 공사 안 하는 거고. 앞에 빨간불대로 주의하면서. 지금 왼쪽 하얀 차 사이드미러에 보여요? K 그거 트럭이요? 아니 그 뒤에 그 앞에 거 요거 절반만 그래서 잘 안 보이죠?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 예. 그게 이제 사각지대거든요. 이렇게 해서 옆에 요 빠른 거 있죠? 여기 안 보일 거라고 사이드미러에는. 고개를 살짝 돌려봐야 오토바이 같은 거 서 있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보이잖아. 네. 옮기면 오토바이 쳐버리거든. 오토바이 짧잖아요. 또 차가 또 경차 이런 거 서 있으면 안 보이거든. 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보는 거야. 네. 나중에 면허 땄을 때도 이게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돼. 네. 그래야 옆에 딱 서 있는 게 보이거든. 네. 그래서 동그란 거울로 보는 거예요. 아... 예. 동그란 거울. 큰 거울로 보이잖아. 초보때 이런 거 달아놓으면 좋아. 잘 보여. 이게 사각지대 거울이에요. 우리도 이걸 보고 있는 거고. 버스 옮기네. 공사하고 있네요. 내가 도와줄게. 상황 봐서. 천천히. 약 500m 앞. 자, 좌측 깜빡이 켭시다. 그 다음에 조금 앞에도 보고, 엑셀도 살짝. 트럭이 막아주네. 고맙게. 예. 엑셀 밟고 이제 엑셀 밟으세요. 예. 예. 깜빡이 끄고. 자, 엑셀 밟고 계속.
자, 우측 깜빡이 켜고 3차로 갈 거예요. 브레이크 발안지고 깜빡이 끄시고 정지 깜빡이 끄시고 꺼진 거 맞아요. 예. 중립 여기까지만 제가 도와줄게요. 예. 계속 직진하면 돼요. 예. 마찬가지 여기도 우회전하고 저기 차가 들어서 못 온 걸 것 같으면 정선에 서서 그죠? 네. 기다렸다가 안 오잖아 그죠? 네. 안 오면 이때 핸들 약간 꺾어 놓은 상태로 엑셀 툭 밟으면 되나 기어 네. 놓고 앞에 보고 있어야 돼. 아, 네. 괜히 앞에 안 보고다 신호 바뀌었는데 뒤에서 빵 하려면 주변교통 방해로 감점 먹어. 기어 잡고 있고 항상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잘했어요. 위험하면, 예, 잘했어요. 응, 잘한 거야. 응, 아주 잘했어요. 그 미리 예측하고 불안하면 브레이크 살짝 쓰는 거 감점 없어요. 응.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저는 큰 차 들어오면 두렵지. 예, 네, 맞아. 깜빡이 켰어. 응.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우리 직진. 통과. 아, 안 된다. 성지, 정지, 정지. 저기서 우회전하고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면 3차로예요. 네. 3차로로 우회전 들어가서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네. 옮기면 돼요. 저기서 이제 우회전할 때 돌면서 이렇게 네. 포켓에 들어가잖아요. 돌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버려. 네. 그러면 훨씬 들어가기 쉬워요. 뒤에 차 네. 네. 미리 좌측 깜빡이 켜고 네. 바로 왼쪽 보고 없으면 바로 옮기는 게 좋아요. 네. 마찬가지 저렇게 좌회전 돌 때는 상관없는데 네. 저 보세요. 저렇게 돌 때는 내가 이렇게 들어가도 왼쪽을 굳이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거나 저 앞에서 좌회전 들어올 때는 왼쪽을 봐야 돼요. 저기도 합류거든. 아셨죠? 네. 정지선은 없어요. 정지선 없는데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3차로 확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초록불 때는 상관없고. 그래서 초록불에 우회전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뭐든지.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신호등이 짧잖아요. 짧으니까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 바뀌면 이거 금방 바뀐다고. 거리가 짧으니까. 왜냐면 저기 빨간불 전대고 초록불 주면 계속 가면 차 이렇게 꼬리 물게 되잖아. 중간에 끊어줘야 되거든. 항상 신호등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거리가 멀면 초록불 더 주고, 짧으니까 중간에 한 5초, 6초 뒤에 끊어지면, 끊어준다고. 이때 바로 저측카페 켜버려. 아, 네. 바로 켜야지.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여기서 왜 옮기냐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직진이 안 되잖아. 우회전 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못하면 실격되니까. 그래서 옮기는 거야. 자, 오른쪽에 다이소 보이죠? 저기서부터 이제 가면서 이제 3차로 옮길 건데, 자, 3차로 내가 옮겼어. 네. 옮겼는데 불법 주행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법 주행차하고 딱 꺾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보고 차가 있으면 정지하고 중립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지? 응. 만약에 내가 옮기기 전에 미리 보이면, 옮기기 전에 미리 불법 주행차가 보이면, 2차로로 가서 깜빡이 키고 옮기시고. 네. 이해되셨지? 뒤놓고 브레이크만 살짝 떼세요. 좀 당길게요. 이 신호 지나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네, 30. 네.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애매했죠, 지금? 네. 또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좀 더 가서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지금, 저 또 불법 주차 있잖아요. 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여기도 불법 주행차 있잖아. 아. 저건 미리 봤어야지. 그리고 지금 30 이상이야. 아, 네. 그럼 당연히 실격이 되겠지. 속도 위반으로. 실격이다. 그러니까 속도 내가 어린이 보호기라고 얘기했었죠, 그제? 네. 다시 우측값 밝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지금 수동으로 채점을 한 거고. 그러면 저기 불법적 여기서 3차선으로 가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지. 자, 중립부터 넣고. 네. 아니지. 아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불법 주차 있었잖아. 네. 그럼 주차 있는데 그게 불법 주차만 본인은 신경을 쓴 거야. 네. 차로 변경만 신경을 쓴 거잖아. 네. 속도를 줄이는 거 신경을 안 쓴 거야. 아, 네. 예, 그거 당황하면 안 돼. 나는 지금 불법 주행차 때문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맞아요. 내가 분명히 어린이 보호, 30 이하로 줄이는 게 중요하죠. 20km로 가는 거지, 그냥 계속. 그럼 줄이고 20으로 다 가다가, 여기서 3차선. 아니지. 여기, 20km로 가다가, 네. 불법 주행차가 있으니까 옮겨야죠. 그죠? 근데 본인은 지금 불법 주행차만, 네.
앞에 것만 트럭만 신경 쓴 거야. 네. 트럭에만 집중된 거야. 네, 맞아요. 어. 저 앞에도 있잖아, 불법 주차가. 네. 그럼 트럭과 불법 주차 있는 걸 다 확인을 하고, 네. 아, 우선은 20, 30이하로 줄여야지. 네. 안 줄였잖아.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죠?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3차선은 언제 들어가요? 아, 3차선은 불법 주차에서 못 들어가잖아. 아, 그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내가 아까 시작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차로 변경은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 운전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제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잖아. 네. 자, 예를 들어서 가는데 네. 저 가는데 저 가다가 옮겨야 돼, 깜빡이 켜고. 근데 저 버스인데 차가 저기 불법 주차가 있어. 네. 그럼 옮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상황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옮겨야 되는데, 저 상황에 따라 틀려. 여기 차 있잖아, 틀어. 못 옮기잖아. 네. 상황에 따라 틀린 거야.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네. 자, 오른쪽 보고, 앞에 보고. 네. 다시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속도 내면서. 네. 못 들어가면 앞을 봐. 네. 무리하지 마. 네. 속도 내면서, 속도를 내. 그럼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예, 네, 그렇지. 내가 저 차보다 빠르면 되잖아, 그죠? 예. 네. 네, 깜빡이 끄고. 자, 우리가 저기 어린이보호 끝나면 옮겨야 된다 했죠? 네. 근데 못 옮기잖아. 왜 못 옮겼죠, 우리가? 차가 있으니까. 아니, 차가, 빠른 속도의 차가 있으니까. 네. 상황에 따라 틀린 거잖아. 이해됐어요? 운전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무조건 옮겨! 이게 아니잖아. 아, 그럼 안 들어가도 마이너스. 아, 왜?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아, 왜 감점이 되지? 3차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 들어가죠. 지금 들어왔잖아, 3차선. 아, 들어왔잖아, 3차로. 상관없는 거지. 아. 차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불법 주정차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불법 주정차가 있어. 네. 그 불법 주정차 있으면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우리가 3차로 가야 되잖아. 네. 자, 천천히 가보세요. 자, 우리가 3차로 가야 되잖아, 왜? 뭐 때문에 3차로 가야 되죠?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3차로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차가 서 있다 치셔보자고. 네. 차가 서 있으면 3차로 갈 수 있으면 못 가요. 못 가면 다시 옮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래. 그렇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야. 이거,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야, 본인이.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약 150m. 속도 줄이고.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는 거는 더 줄여요. 우리 장례 기능은 변수가 없잖아. 네. 근데 도로주행은 변수가 많죠. 여기서. 여기, 여기서. 도로주행은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 상황별로. 상황별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가 공사를 해. 네. 그럼 여기서 우회전 못 하잖아. 그쵸. 그럼 저기서 꺾어야지, 뭐. 네. 그죠? 네. 네. 여기 딱 돌자마자 여기, 60km 구간입니다. 돌자마자 여기 공사를 해. 그럼 바로 들어가야지. 이해됐어요? 네. 자, 1차로까지 변경.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거는 네. 정답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아, 저는 2에서 4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무조건 가야 되죠. 아니. 아까도 설명했잖아. 뒷코스 설명할 때 얘기. 외우라는 게 그 점수랑 관련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지. 옮기, 어쨌든 옮기지. 아, 그래야 돼서. 그렇지. 왜냐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야. 엑셀 밟고 트러플. 지금도 마찬가지 유턴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잖아. 아, 네. 근데 여기서 옮겼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방금 차가 없어서 옮겼는데 지금 차가 엄청 많아. 네. 많은데 못 옮겼어. 여기서도 옮겨야지, 그죠? 네. 상황에 따라 저렇게 불법 주차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예. 네. 자, 네. 깜빡이 켜고. 유턴입니다. 깜빡이 켜고. 속도 줄이고. 예. 네. 속도 줄이면서 들어가요.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점선까지. 예. 네. 더 줄여. 더 줄여. 더. 더. 자, 사이 들었죠? 브레이크 떼고 다 돌려. 엑셀 가지 말고. 그렇지. 자, 오른쪽 3차로. 이제 핸들 풀어. 그렇죠. 풀어.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앞에서 정지. 정지. 파킹. 올리고. 시동 끄고. 알겠지? 시험을. 자, 시동 걸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